그날은 용재와 은재 남매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.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은 엄마. 늘 다정했던 엄마의 미소를 이젠 다시 볼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더욱 끔찍한 건 가해자가 바로 아빠라는 것. 17살 용재와 6살 은재는 수용자의 자녀이자 범죄 피해자가 되었고, 용재는 이 모든 아픔을 혼자 짊어졌습니다. 어린 동생만큼은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용재.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서 새벽까지 일했고, 졸업 후엔 대학도 포기하고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. 오직 동생을 위해 묵묵히 견뎠지만 갑자기 용재를 덮친 아빠의 빚 5천만 원. 동생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빚을 갚고 월세를 내면 남는 것 없는 현실에 용재는 좌절했습니다. 삶에 지칠 때면 엄마를 찾아가 남몰래 울곤 합니다. 소원은 그저 동생과 안전하게 사는 것뿐. 끔찍한 범죄로 엄마를 잃고도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남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.